성당은 제가 지금껏 둘러본 그 포르투갈의 많은 성당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성당이긴 합니다. 12세기에 포르투갈에 그 전설적인 전투가 있었거든요. 뭐 지금 포르투갈의 독립과 건국의 이제 기반을 마련한 무엇인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. 그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 전투의 승리와 엔리케 왕자를 기리기 위해서 세바스티앙 1세가 이 성당을 만들었다고 해요. 지었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성당 전체가 아줄레주 타일로 다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포르투갈을 한 3주 정도 여행하면서 포르투갈의 어떤 점이 좀 다른 나라랑 다를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.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름다운 사람들,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, 포르투갈은. 그리고 포르투갈의 식문화, 이거 미식문화도 빼놓을 수 없고요.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내는 나라가 포르투갈인 것 같습니다. 뛰어난 자연경관과 이런 성당들 같은 문화적 전통 꼭 한번 오셔가지고 포르투갈의 맛과 멋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꼭 오고 싶습니다. 포르투갈에 감사합니다. Obrigad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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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넥스트 타임, see you next time. 헤라디아 위기 폐기 다시 인기.